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동거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범행 이유는 구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한 남성. 맨발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찾아간 곳은 경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 터뜨린 데 들어와서 열어주고 여기서 111 신고한 것밖에 없어요.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 오피스텔 현관 앞을 분주히 오가고 누군가를 들 것으로 나릅니다. 맨발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은 숨졌고 이 여성의 50대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남성은 범행 직후 찾아온 이곳 경비실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오늘 오전 딸이 남성과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 찾아갔는데 남성은 모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조사 안 된 상태니까 병원 치료 중이라 약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됐었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